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예요. 제가 제주도 가서 수국을 너무 이뻐가지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수국 이쁘다고 이쁘다 했더니 우리 딸이 화훈에 가자 그러더니 어머 요 수국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수국이 먼저 봄에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를 다 피고 난 년에 지금 잘랐네요. 자르고 요런 애들 지금 요거 새순이 올라오는데 요런 애들 새순 올라온 데서 지금 여기 이렇게 꽃몽우리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지금 요 새순 올라온 데서 여기도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우 수국이 그렇게 이쁜 줄을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길러보려고 사왔어요. 요 아이 한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졌다고 얘 6만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새순이 지금 올라오는 이런 어린 순이 이렇게 있고요. 너무 탐스럽네요. 수국이 이렇게 탐스러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해 지금 새로 올라오는 아기들 요렇게 이것도 새로 올라오는 애기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런 애들은 이제 올해 새로 올라온 애기죠. 그래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꽃이 피면은 요 아이가 청 보라색이래요. 꽃이 피면은 또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는 청보라라 요 아이는 이제 요대로 새순 나오고 이제 꽃대 올라오고 그러면 내년에 꽃을 보려고 사왔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분홍색이 예쁜 분홍색이라 이 아이도 이뻐서 데리고 왔답니다. 이게 3,000원씩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어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 아이는 목대가 두 개나 되는데 이 밑에 자구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포토. 이 아이도 목대가 이렇게 두 개인데 이렇게 사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포터를 사왔어요. 아우 제주도 가서 수국에 그냥 반해갖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수국을 사왔답니다. 길러보려고. 제가 수국을 소개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우리 집 강아지 별이가 옆에 와서 자기도 아는 척 해달라고 끙끙대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